박골프 전도사 윤충호입니다. 오늘은 박골프 전도사를 자처하는 저 자신에 대해서 잠시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의 채널에는 컨텐츠를 막 골프, 파크골프, 그 다음에 테니스, 그 다음에 여행, 이런 부분들을 담으려고 합니다. 소개라고 하면은 자신이 살아온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는 그런 과정들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특히 나이 들어가면서 건강을 위하여 참여했던, 앞으로 또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자, 먼저 제가 가지고 있는 상패들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2001년 6월 3일에 실시했던 테니스 대회에서 받은 상인데, 파주 시장대 장년부에서 공동 3위를 해가지고 그때 받은 상패가 좌측의 테니스 상패인데, 당시에 장년부라 하면은 55세 이상을 장년부로 했습니다. 당시에 파주 시장님이 송달용 씨, 그 다음에 테니스 협회장님은 목상균 씨, 이렇게 해서 받은 상패고, 그 다음 해 2002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9년 전이지요. 10년 전 5월 20일, 저 가평에 그 소재한 스카이밸리 CC에서 재경 광주고등학교 총동창회 골프 대회를 했었습니다. 당시 제가 거기에서 3위를 했는데, 제 기억에 그때 당시에 아마 76타로 해서 3위를 했습니다. 당시 회장님이 이강한 선배님이 당시에 회장님이셨죠. 이 상패를 보니까 감회가 새로워집니다. 같이 참여했던 동창 및 동문님들, 특히 모교의 학훈이 학행 일치였습니다. 자, 다음 상패는 가운데 있는 3위. 저 성패가 뭐냐면은 제1회 경기도 파크골프 협회장기 대회, 아마 2016년 5년 아니면 6년이었을 텐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안 적어졌고 상태에. 그 대회에서 내가 이제 이 고양시 대표로 출전을 해서 단체전, 고양시가 당시에 3위로 입상을 해서 받은 메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등 메달이 있죠. 2등 메달은 저게 뭐냐면은 주니어 남자 2등으로 되어 있는데, 제4회 고양시장배
바크골프 대회, 성격구장에서 실시한 그 대회에서 제가 2위를 해서 받은 상패고, 다음에 이제 유리한 상패가 하나 있는데, 저게 2016년 제4회 고향 시장배 장애인 어울림 대회에서 입상을 해서 받은 상패입니다. 다음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20년도 작년이지요. 생활체육 파크골프 강사로 빌리지 사업 참여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처음에는 현장 교육을 할 목표였지요. 그러나 뜻하지 않게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영상 교육으로 대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상 교육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지요. 토미네 TV 유튜버님이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고 또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셔서 결과적으로 유튜버가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마웠습니다. 자, 어찌 생각하면은 본인 자랑이 아닐까 많이 망설이다. 이제 내 나이 70 중후반인데 그냥 있는 대로 벗자. 그냥 옷을 벗어버리자 하는 마음과 나이 들면서 건강관리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용기를 내 보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세요. 구독자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자, 사랑합니다.